어머 나 부끄러워 어떡해. TV에서나 막 영상으로 이런 마음 전한다고 하니까 너무 어머 어떡해 부끄럽다. 그러니까 좀 다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죠.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무당이다라는 생각보다는 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야기를 갖다가 끌어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얼마 TV랑 같이 방청하신 모든 분들도 이 좋은 기운 다 가져가셔가지고요. 다 같이 부자 되자고요. 제가 정말 간절해요. 무속이는 사람이다라는 말에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. 2020년도에 가서는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게 다들 기도할게요. 더 나은 삶으로 같이 손잡고 갔으면 합니다. 힘내세요. 고맙습니다. 나 말 너무 잘한다.